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아니, 또 드립죠. 이케입니다. 최근에 서해 갯벌 어항 컨셉, 개 전용 어항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잡았던 숭어를 한번 또 따로 세팅을 했는데 그 어항을 함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숭어 어항인거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잠시만. 나 할 말이 있었어. 진짜 진지한 거. 우리 메인 어항도 그렇고 저런 것도 왜 계속 뭘 잡아서 키우려고 하는 거지? 네? 왜 계속 뭘 잡아서 거기에 키우냐고. 아, 키우는 거죠? 가시죠. 네. 이곳은 바로 서해입니다. 저희와 디케인의 가족이 함께 출동했는데 역시 서해라서 그런지 안전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채집할 것도 많아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우선 채집은 야간에 하셔야 상당히 좋습니다. 많다고요? 잡았다. 예? 잡았어. 예. 야간 채집 장면이고요. 우와, 엄청 커. 어? 엄청 커요. 뭐예요 이거? 숭어 아닌가? 여기서 저희는 다양한 친구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부터 소라게, 칠게, 염랑게, 꽃게. 오, 대박 사건. 망둥어, 가숭어, 말미잘. 말미잘을 발견했습니다. 맞죠? 와, 색깔 진짜 커. 와. 오징어. 지금 오징어인가요 이거? 오징어 같아요. 와. 예, 상당히 많은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개들은 낮에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야행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밤에 나가야지만 손으로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이 돌 틈에는 작은 개들이 있으니 작은 친구들을 잡으시려면 그곳을 놓치지 마세요. 자, 물에 빠진 돌 틈에는 이렇게 예쁜 토종 말미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소라게들은 낮밤 상관없이 채집할 수 있어서 시간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칠개도 밤이 딱 채집하기 좋은데 낮에는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샤샥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야간 후레쉬로 눈뽕을 주고 잡으시면 좋습니다. 눈뽕 아시죠? 눈뽕. 자, 염랑개들은 낮이나 밤이나 오늘도 내일도 물이 빠진 후에 공으로 집을 만드는데요. 시스템은 저희 개 어항에 재현해 뒀습니다. 조만간 개 어항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꽃게는 탈피한 듯한 껍질만 볼 수 있었는데 마침 꽃게 채집을 해도 되는 기간이라 기대했지만 껍질 이외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 망둥어들도 이렇게 야간에 잡으셔야 합니다. 깜짝입니다, 그쵸? 네. 물이 빠졌는데 못 나간 친구들인 거 망둥어. 엄청 커요. 눈. 엄청 커요. 망둥어 아니겠지? 새끼 망둥어도 있고 엄청 망둥어 많네요. 네, 일단 뭐 망둥어라고 할게요. 물이 고여있거나 빠진 곳, 돌 근처에 혹은 돌 아래 숨어있는데 낮에는 정말 어디 갔는지 더 안 보입니다. 뜰채를 꼭 사용하세요. 말미잘을 발견했습니다. 맞죠? 와, 색깔 진짜 커. 와. 자, 말미잘은 사실 채집하기 힘든 편입니다. 돌 등에 꼭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아랫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채집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날 갯벌 중앙에 큰 말미잘을 발견했는데 오랜 시간 사투 끝에 정말 잘 뽑아냈습니다. 우와. 돌? 돌이에요? 아니요. 아니, 뽑았어요. 우와. 현재 저희 숭어 수조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자, 이렇게 오징어들도 물에 떠다니는데요. 뜰채로 싹 그냥 싹 뜨시면 채집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징어들은 먹물을 뿌리니까 조심하세요. 망둥어 돼.
자, 마지막으로 가승어들을 채집하실 때는 꼭 반드시 민물에서 사용하는 뜰채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은 물이 빠지는 구간인데요. 썰물에서 물이 가장 먼저 빠지는 곳에 머물면서 물과 함께 따라 내려갑니다. 그 부분을 공략하시면 1분에 만 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다. 보셨죠? 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들은 숭어가 아닙니다. 가숭어 혹은 참숭어, 개숭어, 뻘숭어라고도 불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는 밀치라고 불린답니다. DK가 부산에서 회를 먹고 와서 아무리 봐도 숭어같이 생겼는데 밀치라고 불러서 대체 뭘까 했는데 그게 가숭어였네요. 고민 해결 팍팍! 숭어와의 차이점은 가숭어의 눈은 노란색을 띠고 눈꺼풀이 없습니다. 서식지도 차이가 있는데요. 숭어의 경우 전국 곳곳에 서식하지만 가숭어는 서해에 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어 기준 가숭어가 숭어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여름엔 가숭어, 겨울엔 숭어가 제철이라고 하니 아 진짜 맛있겠네요. 아, DK랑 한번 진짜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확인했지만 저희가 채집한 서해 염도는 1.015였습니다. 이걸로 염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은 이미 잡았고요. 한번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해 염도입니다. 1.018. 1.018. 네. 해서 채집 전에 가숭어들이 들어갈 수조의 염도를 1.015 수준으로 맞췄고요. 숭어들을 위해 냉각기도 설치했고 온도는 25도에 맞춰뒀었습니다. 자, 채집 영상 보셨죠? 그렇게 좀 힘들게 좀 잡아왔는데요. 아직 다 세팅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돌도 더 가져와야 되고요. 네. 지금 태풍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네. 말미잘들도 좀 주워와서 말미잘과 물고기가 함께 사는 수조. 네. 소종 말미잘 말씀. 소종 말미잘. 태풍이나 이런 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서해를 가서 채집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소종 말미잘과 가숭어 성장하는 과정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밥 얘기 한번 해야죠. 예. 밥 잘 안 먹잖아요. 3-4일 정도는 밥을 안 먹다가 진짜 정확하게 4일쯤인가요? 4일째쯤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줘서 여기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도 먹지만 땅에 떨어진 걸 꼬리가 든 상태로 먹는 모습도 좀 약간 신기했어요. 얘네 습성이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숭어를 직접 잡아서 키우기에 애니멀로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